이번 시간에는 신디사이저의 기본 기능들을 활용해 음색을 만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악기 음색을 완벽히 카피할 수는 없어도 필터, 어택값 등을 조절해 비슷한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음색을 만질 수 있는 신디사이저와는 달리 할리오는 기존 악기에서 일부 기능만 활용해 음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신디사이저의 기본 원리만 알면 다른 가상악기나 외장악기에서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할리온에서 음색을 바꾸기 위해선 에디트 탭에 있는 필터와 앰플리파이어를 이용합니다. 필터는 필요없는 주파수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며 음색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할리온의 기본 파라메터로는 컬러 프리퀀시와 레조넌스가 있으며 어택과 릴리스 타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컬러 프리퀀시는 필터를 걸었을 때 주파수를 깎기 시작하는 주파수를 말합니다. 노브를 돌려보면 거친 소리가 필터링 되면서 부드러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조넌스는 컬러 프리퀀시 부근의 주파수를 부스트하는 기능으로 배음을 강조해 날카로운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어택과 릴리스 타임으로 컬러 프리퀀시의 음색을 컨트롤합니다. 레조넌스와 함께 사용하면 강조된 음색을 낼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어에서는 음량과 팬, 어택과 릴리스 타임을 컨트롤합니다. 특히 어택과 릴리스를 조절하면 악기의 특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택과 릴리스를 길게 하면 피아노를 현악기 느낌으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할리온의 신스 베이스로 예제 음악의 신스 베이스를 통카피해 보겠습니다. 예제 곡은 묵직한 사인판 느낌에 살짝 레조넌스가 걸린 신스 베이스가 쓰였습니다. 할리온에서 선택한 신스 베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묵직함은 비슷하나 배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컬러 프리퀀시와 레조넌스를 조절해 비슷한 톤을 찾습니다. 처음 베이스 소리와 비교해 들어보겠습니다. 무빙 필터는 실시간으로 악기의 음색을 바꾸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예제 곡에선 베이스 라인을 따라 레조넌스가 걸린 신스 음색에 무빙 필터를 사용했습니다. 필터가 열릴 때 날카로운 음색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컬러 프리퀀시 노브를 돌려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메이션 기능을 활용해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컬러 프리퀀시 노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Assign to New Automation을 선택합니다. 다시 컬러 프리퀀시 노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Show Automation 트랙을 선택합니다. 오토메이션 트랙에서 라이트 버튼을 누르고 재생합니다. 컬러 프리퀀시 노브를 돌려 오토메이션 트랙에 기록되는지 확인합니다. 재생의 필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었는지 들어봅니다. 펜툴을 선택해 마우스로 그리거나 마스터 키보드의 컨트롤 노브로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곡을 할리온으로 카피한 악기들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신디사이저의 톤 카피법을 알아봤습니다.